작년에 이어 올해도 러브버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는 채로 날아다니며 방충망을 통과하고 사람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러브버그 어디에서 왔고 왜 도심에서 사랑을 나누는 걸까요? 뉴스페이스 방인함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러브버그의 서울 근원지라 불리는 은평구 봉산에 와 있습니다. 러브버그들이 대부분 여기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러브버그 찾으러 출발해 보시죠. 여기 또 러브버그 있다. 얘만 러브버그, 솔로버그, 솔로버그, 솔로버그. 나무에 붙어있는 러브버그 떼를 찾았습니다. 죽은 건가? 죽은 것 같은데요? 이름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데만 몰두하고 이렇게 수명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 즉 우단 털파리 속의 수명은 최대 7일인데요. 수컷은 교미 직후 바로 수명을 다하고요. 암컷은 습한 곳에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얘네가 알을 150에서 300개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에서 나온 유충은 이곳 부엽토를 먹고 자라는데요. 기온 24도가 넘으면은 딱 성충으로 진화해서 여기 나무에 일단 붙어있는 것 같고요. 이 붙어있는 애들이 성숙해지면 도시로 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키나와나 대만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되던 러브버그. 그런데 어쩌다 이곳 봉산에 몰려들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고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겨울에 온도 같은 것들이 얘들이 농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은평구 보건소는 봉산을 중심으로 애봉산, 이말산 일대에 대대적인 방역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러브버그가 여전하죠. 러브버그가 이렇게 붙는데요. 밝은 옷에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팔도 밝아가지고 이렇게 붙었는데 뭐 생각보다 물지도 않고 귀여운데요? 근데 이게 도시에는 네. 막 엄청 몰려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 쌍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몰려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에서 태어나는 러브버그들 대체 왜 도시로 향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많은 곤충들이 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빛을 보면 날아가니까요. 밤에 도심이나 이런 지역으로 빛을 보고 달려드는 거죠. 일부 애들은 도시로 다 오진 않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산란을 하기도 하고요. 대발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위주, 특히 은평구 주변으로 발견됐었는데 그때 퍼져나간 개체분들이 지금 서울 전역하고 경기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발생을 하기 시작한 애들이 다시 또 산란을 해서 올해 그런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화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익충이라는 러브버그 직접 보니 그닥 러블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